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몽입니다. 오늘은 영조가 지극히 사랑했던 딸이며 정조의 고모인 화완옹주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조가 등장하는 드라마, 영화에 빠지지 않고 악역으로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어떤 삶을 살았길래 악역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녀에 대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화완옹주는 1737년인 영조 14년 1월 19일 조선의 제21대 왕인 영조와 그의 후궁인 영빈 이씨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영빈 이씨가 낳은 막내딸로 여섯째이고 영조의 12 옹주 중 9째 옹주로 이름은 용환입니다. 영빈 이씨는 1남 6녀를 낳았는데요. 그중 1남이 사도세자이고 6녀 중에서 일찍 사망한 딸들이 있어서 화완옹주 위로 언니가 2명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죠. 화완옹주가 태어났을 때 큰언니 화평옹주가 12살이고요. 작은언니 화엽옹주가 6살, 그리고 오빠 사도세자는 4살이었습니다. 영조가 이 딸들에 대한 지극한 애정을 표현했음은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화완옹주 역시 사랑을 많이 받았고 막내답게 위로 있는 두 언니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왕가의 자녀들은 혼인을 굉장히 이르게 하는 편이잖아요. 화평옹주는 화완옹주가 태어나던 해에 혼인을 했지만 궁 안에서 살고 있었고 화엽옹주도 12살에 혼인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세자 역시 11살에 혜경궁 홍씨와 혼인을 했죠. 자, 그러다가 화평옹주가 16살이 되어서 궁 밖으로 나가서 살게 되었는데 큰언니와 굉장히 정이 깊었던 화완옹주는 언니와 떨어져 지내는 것을 아주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화평옹주는 22살 나이에 아이를 출산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하게 되죠. 영조의 화평옹주에 대한 애정은 남달랐기에 화평옹주의 죽음은 영조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영조는 딸의 시신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영빈 이씨 역시 슬픔에 잠기긴 마찬가지였죠. 영조는 정치적인 면에서는 공이 많지만 개인적인 면이나 가족에게는 안타까운 면모를 많이 보였는데요. 특히 자식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독하게 편애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또 끔찍히 미워하는 자식이 있었죠. 먼저 언급한 화평옹주는 이 영조에게 지극한 사랑을 받은 딸인데요. 자신이 너무 많은 편애를 받고 있는 것에 동생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와 갈등을 많이 겪었던 사도세자와 영조 사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화평옹주 사망 당시 화완옹주는 11살이었는데요. 슬픔에 잠긴 영조와 영빈 이씨에게 이 막내딸이 큰 위로가 되어 주었기에 두 사람은 화평옹주에게 쏟았던 애정을 화완옹주에게 더욱더 쏟게 됩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부모님의 애정, 화완옹주는 이 애정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고 특히 아버지 영조의 사랑을 독점하기 위해 많은 애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화평옹주가 사망한 다음 해인 영조 25년 12살의 나이로 일성이 정치달과 혼인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혼인을 했기 때문에 혼인을 했다 하더라도 뭐 초야를 치른다거나 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궁 안에서 3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향교동에 신혼 살림을 차리고 이제 혼인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남편인 이 일성이 정치달은 화완옹주에게 굉장히 자상한 남편이어서 화완옹주의 신혼생활은 무척 행복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아버지의 사랑에 전전긍긍하던 마음이 좀 여유가 생겼기도 했고 또 남편인 정치달의 조언도 있었기에 이 영조의 편애를 다른 형제들과 나누려는 노력도 하게 됩니다. 이는 한중록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읽어보면 일성이 정치달이 영조가 화완옹주만 총애하시고 동궁께는 자애가 덜하신 것이 불안하고 두렵다고 했다. 영조의 편애를 받은 화완옹주가 사도세자의 질투와 분노를 살 소지가 다분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세자의 질투와 분노를 사지 않으려고 영조의 편애를 나누고 또 화완옹주가 사도세자를 위해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다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또 애를 많이 씁니다.
화은홍주는 19살이 된 영조 32년 딸을 낳게 되는데요. 영조는 딸이 손녀를 낳았다라는 소식에 너무나 기뻐서 한달음에 화은홍주의 집으로 달려갔을 정도로 각별한 애정을 보이게 됩니다. 옹주는 그렇게 딸을 낳고 부모님과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당시 사도세자는 22살이었는데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질책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자, 그때 사도세자의 소원은 영조와 함께 선왕인 숙종의 왕릉에 함께 행차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두 사람이 함께 행차를 해서 숙종의 왕릉에 제사를 지낸다면 대외적으로 영조의 신임과 애정을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간 영조는 한 번도 세자를 왕릉 행차에 데려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동궁이 수가할 것을 분부하라 라는 명을 내리면서 사도세자의 명릉 수행을 허락한 겁니다. 이는 바로 화환옹주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빠를 좀 데려가라 라고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주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명릉을 다녀온 사도세자는 너무나 기뻐하며 화환옹주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영조 33년 화환옹주에게 불행이 닥칩니다. 화환옹주의 첫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한 것인데요. 영조도 이 외손녀의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화은홍주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틀을 앓던 이 어린 딸은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사망하게 되죠. 화은홍주는 어린 딸을 잃고 슬픔에 잠기게 되는데 그런 딸이 너무나 걱정되었던 영조가 그녀를 궁으로 데려가서 돌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화은홍주의 불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일성이 정치달이 사망하게 된 것이죠. 남편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화은홍주가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지만 정치달은 결국 죽음을 맞고 말았죠. 정치달이 사망하던 날 영조의 왕비인 정성왕후 서씨가 또 새벽부터 굉장히 위중한 상태가 돼서 영조도 정신이 없고 불안한 상태였는데요. 다음날 오전 정성왕후가 살아날 가망이 없다 라는 말을 듣고 영조는 그래 66세까지 살았으니 팔자가 좋다 하면서 그녀를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정성왕후가 사망을 하게 되죠. 그런 와중 영조는 사위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영조는 아니 딸을 잃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남편을 잃어? 화환옹주가 잘못될까봐 너무나 두려워서 정성왕후의 초상을 준비하던 도중에 화은홍주에게 달려갑니다. 승정원 일기를 읽어보면 주상이 울먹이며 좌의정 김상로와 우의정 신만의 손을 잡고 어찌 오늘 또 일성이가 죽었다는 보고를 들을 줄 뜻했으랴. 오늘 오전에 화은홍주의 짐을 꾸려 겨우 보냈는데 문득 이 소식을 들었다. 왕비의 부고와 부마의 부고가 연이었으니 이 무슨 일인가. 나는 내 딸을 한번 보고 위로를 한 다음에 오고자 한다 라는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내가 지금 우는 것은 사위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딸이 잘못될까 염려된다. 내 딸이 몹시 힘들어하니 그 사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내가 반드시 잠깐 가서 내 딸을 보고 위로한 뒤에 곧바로 환궁하겠다 하면서 화은홍주에게 달려간 겁니다. 자, 그리고 남편인 일성이의 초상을 치른 후에 화은홍주는 궁으로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당시 법도에 맞지 않는 일이었지만 영조는 화은홍주를 혼자 두면 이것이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걱정이 돼서 옆에 두려고 했고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참 어찌 보면 영조도 굉장히 한 많은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렇게 연이은 죽음을 맞았는데 또 다른 딸이 죽음을 맞습니다. 화은홍주가 입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조의 첫 번째 후궁 정빈이 씨 아시죠? 영조의 첫사랑 정빈이 씨 이야기도 수다몽에 있습니다. 이 정빈이 씨가 낳은 딸 화순홍주가 있었는데요. 화순홍주가 혼인을 해서 궁 밖에 나가서 살고 있었는데 남편 월성이 김한신이 사망을 하고 거기에 너무나 충격이 컸던 화순홍주가 곡기를 끊어버린 겁니다.
영조가 화순옹주에게 또 달려가서 제발 좀 음식을 먹어라 라고 음식을 권했지만 화순옹주는 도저히 못 먹겠다며 음식을 삼키지 못했고 결국 14일 후 세상을 떠나게 되죠. 대신들은 이런 옹주를 친송하면서 연려문을 내려야 된다라고 의견을 냈지만 영조가 연려는 연려지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자식으로서 아비의 말을 따르지 않고 마침내 굶어 죽었으니 효에는 부족함이 있다 하며 이를 반대합니다. 사실 곡기를 끊고 죽어간 딸의 모습을 본 괴로움을 떨치지 못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화완옹주를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화순옹주에게 연려문이 내려지면 또 홀로 남아있는 화완옹주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끼쳐질까 염려를 했던 것이죠. 이 화완옹주가 궁에 들어왔을 때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는 더욱더 악화되어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었는데요. 사도세자는 영조의 편애를 받는 이 화완옹주를 보고 저 아이는 저렇게 지극한 자해를 입고 나는 어이이러한고 하면서 한탄하는 말을 했고 화완옹주를 미워했다고 합니다. 사도세자가 다른 옹주와는 달리 화완옹주에게 유독 냉하게 굴어서 화완옹주가 오빠를 두려워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화완옹주는 오빠는 왜 나에게만 그러는 걸까 하며 한탄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세자가 수시로 화완옹주를 불러서 후원과 통영전에서 잔치를 벌이기도 하고 두 사람이 밤새 술을 마시며 놀기도 했다라고 하니 또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 남매 사이이기도 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화완옹주는 사실 오빠와 잘 지내려는 노력을 했고 오빠의 부탁을 다 들어줍니다. 사도세자는 창덕궁에서 영조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서 화완옹주를 이용해서 영조를 경희궁으로 이어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화완옹주가 영조에게 간청을 넣어서 영조가 경희궁으로 이어를 하는 것이 결정이 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또 어느 날 사도세자는 화완옹주를 불러서 칼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이후에 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이 칼로 너를 베어버리리라 라는 위협의 말을 하게 되는데요. 너무나 큰 두려움을 느낀 화완옹주가 이후에도 잘할 것이니까 제 한 목숨 살려주세요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사실 화완옹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버지를 이어 다음 왕이 될 사도세자가 영조의 총애를 받는 자신을 미워해서 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이후에도 사도세자가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760년인 영조 36년에는 사도세자가 온양온천으로 행차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화완옹주가 이 영조에게 말을 넣어주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화완옹주는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음을 맞을 때까지 그의 말을 고분고분 들어주었다고 하네요. 자, 사도세자가 세상을 떠날 때 영조는 69세로 적지 않은 나이였는데요. 그럼에도 아주 정정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화완옹주는 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정정하시니 굉장히 오래 사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서 아버지의 총애를 잃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더욱 애교스럽게 다가가니 영조는 그런 딸을 더욱 총애했죠. 이 사도세자의 사후 그의 아들, 그러니까 세손인 이산이, 그러니까 이산이 세손이 되었는데요. 세손 이산은 아직 너무나 어리고 영조는 너무나 건강한 상태여서 세손의 앞날은 불안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사도세자를 두려워했던 화완옹주는 이제 그가 죽었으니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고 어리고 힘없는 세손을 조심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세손이 영조의 총애를 받는 화완옹주에게 잘 보여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죠. 경희궁에는 영조가 새로 맞이한 어린 왕비 정순왕후 김씨 화완옹주가 함께 지냈는데요. 영조 38년 해경궁 홍씨가 창경궁에 살고 있던 세손을 영조에게 보냅니다. 아무래도 떨어져 있다 보면 오해가 생기고 세손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이고요. 또 정순왕후 김씨와 화완옹주가 손을 잡고 세손을 모함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세손을 영조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세손에게 각별히 화완옹주에게 잘해야 한다라는 당부의 말을 남기죠.
당시 화은홍주는 25살, 정순왕후는 18살, 세손은 11살이었어.